아, 성훈 씨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색감 자체가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요 전시의 어떤 흐름이 좀 어떤 걸까요? 이번 전시는 제주 바다 풍경을 주제로 해서 하늘빛을 품은 제주 바다, 너울너울거리는 제주 그 바닷속 물결 등등이 저희 작품의 이번 이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의 바다를 아름답게 표현을 한 작품들이네요. 네.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인기 많으시죠? 네, 스카프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스카프는 반 이상 판매가 끝났습니다. 아, 진짜요? 와, 그럼 이게 실제 뭐 서울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또 판매도 있었던 거죠? 네, 네. 와, 훨씬 더 제주에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 수요량이 적은 점도 있고요. 네. 예, 제 고향에서는 도민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민 출신의 우리 작가님, 또 도민 할인 바로 즉석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닷속의 풍경, 그리고 산호초, 무지개 빛 너울거리는 파도의 출렁거림의 표현. 그냥 여러분 오셔서 직접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유에 담는 요 공예, 섬유공예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섬유 전공을 했고요. 섬유를 만지고 섬유로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염색하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저희 생활 속에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섬유가. 네, 그래서 네. 바뀌었다. 정말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 맞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로도 그렇게 담을 거예요.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순간 지금 폭풍 질문에 당황하셨어요, 지금 작가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세요. 네. 또 대본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본 없어요. 아름다운 커닝페이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섬유라는 작업이요, 되게 매력적인 작업이거든요. 이번 실크는 가장 이제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감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촉감이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턴 자체나 색감도 바다의 이미지를 따와서 표현했지만 이게 사용했을 때 촉감도 굉장히 시원해요. 좀 이따 광고 하나 조금 네. 찍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죠. 엣지 있는 패션 연출, 제주 바다를 내 품 안에. 쿨 스카프 도민 할인 가능하고요. 다양한 연출 가능한 만든 스카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다양한 이런 패턴과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 도민들께 선보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도민 할인 즉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작가님도 활동 왕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